스코타이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고요. 이제 이곳에서 다시 히치하이킹을 해서 이제 비싼으로까지 다시 또 가보겠습니다. 그쪽 이어서 이제 가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일단 또 도시 외곽으로 좀 나갈 때까지 좀 걸어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. 버스 터미널에서부터 지금 쭉 그 스코타이 시티를 가로질러 가지고요. 지금 이제 도시 외곽에 거의 다다랐습니다. 거의 한 4.5km 정도 걸었는데 한 시간 넘게 걸었어요. 한 시간 넘게 걸었는데 지금 또 기온이 한 30도 이상은 무조건 되는 것 같고 최하 30도 이상 되는 것 같고 그냥 시간대가 또 지금 이제 1시 반이에요. 너무 덥다. 진짜 힘드네요. Actually, I'm going now. Pasan Yeah. Okay, I'm going to Pasan. Ah, so can I take your car? Yeah. Thank you very much. Goodbye. What is your name? Oh. Oh. Yes. Oh. Okay. My name is Jay. Jay. Yeah, yeah, yeah. Oh. 아 진짜 날씨 더웠는데 다행히 바로 타자마자 아이 그 히치하이킹 하자마자 이 친구가 또 이렇게 멈춰줘가지고 진짜 또 탔어요. 겨우. 이 더운 날씨 진짜 죽을 뻔했는데. 에어컨도 세고 너무 시원합니다. Is it first time in Thailand? No, actually, a lot of times I come here. Three years ago I came here first time, and then last year I came and I volunteer as English teacher in Chiang Rai for 2 months, and then I came now third time. Yeah. Nice guy. Oh. Bye bye. Hope to see you again. 포근캅. 또 좋은 친구 오라는 친구인데요. 되게 동안이에요. 나이가 42살이라고 하는데 생긴건 거의 제 나이 또래로 보였거든요. 어쨌든간에 이제 그 친구 덕분에 또 영어가 좀 되는 친구라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즐겁게 왔습니다. 시원한 에어컨도 쐬면서 이제 조금 재충전 된 것 같아요. 아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치고. 오토바이 한 친구가 멈췄는데 고등학생이에요. What is your name? I forgot your name. 사치오컴. 예, 사치오컴이라는 고등학생인데 심지어 저한테 뭐야 돈을 주려고 하는 거 있죠. 그래서 제가 이건 절대 안 된다고 해요. 절대 안 받았거든요. 200바트 주려고 하길래 일단 그래서 한 5km 정도 그냥 자기 집 가는 길에 태워다 주셨어요 친구가. 야 무슨 고등학생이 때로는 뭐야 진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착한 사람들도 많아요. 고등학생이 나한테 돈 줄 생각을 하지. 저라면 아마 상상 못했을 것 같아요, 진짜로. 아무리 그래도. 뭐 지금이야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뭐 하면 될 텐데 그게 진짜 사람의 어찌 보면 마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. 마음의 차이, 마음의 여유. 진짜 이런 거 보면. 예. 뭐 가난하고 부자고 뭐 돈을 얼마나 뭐 이런 것보다도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진짜 내가 얼마 없어도 남을 돕기도 하지만 내가 아무리 돈이 어느 정도 있어도 난 더 벌어야 돼. 이 정도는 돼야 놓을 수 있어. 늘 이런 식이거든요. 어떤 사람들을. 그런 거 보면 참, 뭐, 사람마다 다르겠지만, 당연히. 아무튼 또, 예. 아무튼 좋은 또 청년을 만났습니다. 너무 싹. 약 30분 정도 기다려가지고요. 네,
원래 그 절 지나쳤던 분들이거든요. 근데 다시 돌아오지 오셨어요. 저 태우려고. 그래서 다행히도 그 롬사까지는 네, 문제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아, 정말 운이 좋죠. 네, 롬사에 도착했고요. 고민 중이에요. 왜냐면 3시가 지금 넘었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시도를 할까? 아니면 그냥 오늘은 여기서 그냥 좀 쉴까? 지금 상당히 좀 피곤하거든요. 약간, 오늘 좀 많이 걸었고, 또 땀도 좀 많이 흘렸고, 이래서 조금 좀 지쳐있는 상태이기도 해요. 그다음 또 지금 6시가 넘어서 곧 있으면 캄캄해질 거고, 히치하이킹 나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, 그래서 지금 그냥 이쪽에서 좀 쉬다 갈까 싶어요. 근데 오늘 이렇게 쉬게 되면, 내일 일정이 좀 더 빡빡해지죠. 잘만하면 내일까지 못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고. 네, 그래서 좀 생각 중입니다. 아까 저를 지나쳤던 그 여자분들이 있었는데 다시 돌아오셨어요. 그러더니 이제 친구를 이제 바꿔주더라고요. 영어가 되는 친구를.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이 친구들이 어디 가면 같이 좀 태워주는 줄 알았는데 이제 아마 어디를 안 가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버스 티켓을 계속 이제 또 이렇게 사주겠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거부하다가 차라리 어떻게 보면 그것도 또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는데 또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이야기 중이에요. 너무 지금 오늘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그거 도와준다고 하면 오늘은 그냥 거부하고 싶지 않아요. 네. 7:30. Okay.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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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Okay. Okay. Thank you. Tokunkap. Yes. Ah, 8:08. Ah, okay. Yeah. Bye, bye. Bye, bye. 네, 밥이랑 그리고 고기 이렇게 다져가지고 한 거랑 내장이나 뭐 이런 것들 네, 있는 것 같고요. 진짜 맛있다. 아 진짜 진짜 살 것 같아요. 와 이게 40바트밖에 안 하거든요. 40바트시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뭐 1500원 정도? 또 안 되죠. 1500원 정도. 그런데 태국이 좋은 점이 그런 게스트하우스 싸죠. 버스비도 그래도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하면 싼 편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음식이 뭐 다 40에서 한 60바트 비싸 60, 뭐 40에서 50바트 정도면 4시간 돼서 다 먹을 수 있거든요. 뭐 20바트, 30바트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는 전반적으로 그리고 또 여행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행 인프라가 되게 잘 돼 있고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 그러니까 태국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. 춘페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. 저녁도 먹고 네 아주 버스에서 한숨 제대로 자고 그래서 이제 잘 곳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. 조금 도시 외곽으로 가서 좀 한적한 곳에서 캠핑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도시 외곽에 나왔고요. 아 지금 고민 중이에요. 가다가 주유소나 이런 데 가서 물어봐서 이쪽에 탱크를 치우자 할까 해요. 원래 뭐 예전 같으면 그냥 아무 데나 막 들어가서 텐트 치고 그랬는데 또 주유소마다 또 안전한 곳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히치하이킹 하다가 캠핑을 하기에 몇몇 좀 이렇게 안전한 공간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뭐 주유소나 어디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주유소, 휴게소 그리고 뭐 아니면 뭐 경찰서 이런 데도 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주유소에 가서 한번 여기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 가서 물어보고 네, 가능하다고 하면 거기다 그냥 텐트 치고 오늘은 잘까 해요. 날 사랑해왔던 Can I take your car, right? Oh, okay. 대박. I'm lucky. Thank you very much. 고쿤캅. 못해요. 걸어서 그 도시 외곽에 와서 원래 주유소 쪽에서 아마 캠핑을 할 생각을 했거든요.
그래서 이제 잠시 그 세븐일레븐 앞에 앉아 있었는데 옆에 이제 한 그 무리의 가족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. 뭐 먹으면서 그러더니 저를 보면서 좀 호기심을 가졌는지 일본인인 줄 알았나 봐요. 그래서 또 이렇게 막 일본말로 막 이렇게 뭐 물어보기도 하고 막 뭐 하는데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제 되게 막 반가우면서 어떻게 여행하냐 어디 가냐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지금 홍켄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걸어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히치하이킹을 한다 했더니 되게 놀라면서 용감하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이분들도 홍켄으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 가족분이 이제 저를 또 태워준다고 하셔가지고 운 좋게 대책을 탔습니다. 운이 좋다 진짜. 우, thank you. 야, 고군잡오. 예, 고군잡. 고군잡. 예, 땡큐 베리 머치. Take care. 아, 오케이. Take care. 바이바이. 와, 진짜 좋은 친구 만나서 또 이렇게 무사히 또 콘켄이라는 도시에 왔습니다. 알고 보니까 저 친구가 그 나이트마켓에서 일을 했던 친구예요. 거기서 장사를 했던 친구예요. 그래서 저를 봤던 거죠, 거기서. 그리고 아까 그 가족처럼 제가 가족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다 그 나이트마켓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. 살기는 콘켄에 살고 금요일날만 나이트마켓이 거기에 열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다가 네, 또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왜냐면 그 친구들 저를 봤으니까.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또 쭉 걸어왔으니까 이 친구들 제가 계속 쭉 걸어서 가는 줄 알았나 봐요. 그래서 막 되게 위험하다 하면서 너 죽을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제가 뭐 장난 농담반 진담반으로 아 난 싸울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히치하이킹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. 어쨌든 간에 덕분에 와우라는 친구거든요. 와우. 예, 근데 덕분에 진짜 콘켄까지 무사히 왔습니다. 되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왔어요.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정말 라오스로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게다가 또 지금 제가 이제 콘켄에서 캠핑을 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. 그랬더니 또 여기 고속도로 경찰서를 소개해줬어요. 그래서 또 이쪽에서 자게 해준다고.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또 네, 자고 갈 것 같아요.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이제 캠핑을 하는 건데 또 뭐 대기 오염이 안 좋다 뭐 해서 결국에는 경찰관들이 머무는 숙소에서 같이 자기로 했어요. Can I enter inside? Yeah. Highway. 오늘 바로 이 숙소에서 지금 됩니다. 되게 신기하다 진짜.